라디오 스타를 했거든요.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꽉 긁인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분이 엄청 나쁘고 답글을 달까? 우리가 눈에 띌수록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항상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대 군인 시절부터 김창옥 교수님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문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갖는 차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가 개선해야 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명상단체에 계시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상당히 심오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성찰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 보다가 아, 이 말은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마침 이 질문자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있어서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겁니다. 당신이 중간쯤에 갔을 때에는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당신이 꼭대기에 올라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God bless you.'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 스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짤로 이제 유튜브에 뜬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50만 뷰가 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그 뭐 실시간 인기 동영상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50만 명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보게 됐냐면 댓글을 보게 된 거예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지 않겠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봤으니까. 근데 보통 김창옥 TV의 댓글은 보통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행복하세요 김창욱 강사님,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려서 비슷해요. 근데 이제 라디오스타는 김창욱 강연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모든 경우의 사람들에게 예능으로 나간 거니까 이분들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극과 극인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분이 엄청 나쁘고 답글을 달까? 그냥 나 김창욱이라고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저 글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야 네가 뭐 모질라잖아? 그럼 사람들은 너한테 뭐 막 그럴 거야. 그럼 네가 중간치 가잖아? 그럼 뭐 그렇게 인정하진 않아. 근데 네가 올라가잖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든 널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근데 아까 저 얘기에 대해서 전 100%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다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낮은 환경에 있을 때 야 화이팅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중간치에 갔을 때 야 더 하면 더 잘 돼.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야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띌수록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항상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 너무 사람들의 그것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살되 완벽하지 않고 모자랐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자. 왜냐하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비전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열정이 많고 그 비전이 많고 그 욕심이 많고 그 성실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인생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대가가 그만큼 안 오고 근데 나 진심인데 나 진짜 이거 그냥 서글서글하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왜 그걸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찰은 거울과 같다 거울 보는 거 거울은 하루에 몇 번쯤 보면 좋겠어요 에? 두 번? 너무 안 봐도 문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감탄을 해도 문제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글을 주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모자라게 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울을 좀 더 제가 보기에 적정한 게 50이라면 65, 70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거울을 봐야 할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섬세하게 계속 보는 사람들만 쓰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조금 덜 봐라. 덜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애정을 갖고 봐라. 애정 없이 나를 계속 성찰하는 것을 자기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장해요. 성장하고 발전해요. 근데 뭔가 그 느낌이 글루미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고는 깊은데 조금 뭔가 제 기질이 그렇고요. 그래서 성찰은 조금 덜하고 차라리 유쾌한 나의 길들을 좀 가자. 이렇게 우리 형제님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좋은 노선을 탔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일치할 수도 없다. 그러니 고민하되 나를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길을 가셔라. 그렇게 추천할게요. 안녕하세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30대에 들어 취미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제 나이에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40대면 미혼보다 돌싱이 어색하지 않을 나이라고 하던데 저는 최근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사회적 숙제를 풀지 못한 기분에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나이만 어른이고 아직 30대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극극 아이라서 손은 못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어떤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는 모든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벽이 있죠? 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언어의 벽 안에,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우리가 계속 듣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여자가, 새끼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해주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우 저 팔불출 같은 새끼 저 새끼 큰일 할 놈은 아니여 지 마누라한테나 벨벨벨벨벨 아이고 저 남자 새끼가 그 언어 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 밖에서 자라기는 보통 어려워요 다 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언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듣죠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그러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고 하잖아. 공부는 때가 있다고 그랬지. 어? 공부할 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남들 이혼할 때 이혼을 하란 말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엄마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전에 코로나 때 강연이 안 들어와서 제가 김옥자라고 김창옥의 자연스러운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을 팔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주에 미니 단호박을 팔았다고요. 요 주먹만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숙성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엄청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 아줌마들이 많이 먹어버려. 주먹만한 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세 개 처먹는데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솔직히 안, 다이어트 안 돼. 그냥 입맛만 좋아져요. 미니 단호박이라고 있어요. 애월에서 나오는 거. 그거 팔았어요. 그것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농사 일을 하고, 농산물 유통하는 걸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배즙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농가를 직접 방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농가가 그렇진 않은데요. 극히 일부 농가가 세상에는 어떤 구조를 제가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비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과일은 자기가 돈 내고 안 사 먹는 거예요.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받아서 먹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선물이 들어와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황도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황도 알아요? 황도? 캔에 들어있는 거. 알죠? 응, 여러분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황도 아는 사람들은 나이 잡순 분들. 에? 그거 국물 엄청 달잖아요. 에? 약간 알루미늄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 나이에 황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또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황도를 또 먹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 막 과일을 사 먹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언제만 과일을 먹었냐면 제사 때, 그리고 추석, 설날 이런 때만 좋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자분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제일 많이 팔릴까요? 설하고 추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과일이 자연적으로 맛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통도 해야 되고 우리가 농가가 팔기도 해야 돼요.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매우 극히 일부 농가가 꽃이 필 때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빵이 커지니까 당연히 막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이제 뭐 설 때 보면 애들이 막 사과나 배가 막 애 대가리처럼 큰 애가 있잖아요.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꺼내가지고 막 대가리만한 게 막 아홉 개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 농가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은 커졌는데 브릭스, 즉 당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이게 대가리는 큰데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네 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설 추석 때 팔진 않겠다. 아직 내가 그 농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보니까 나는 이걸 성장 촉진을 시키지 말고 자연인 상태로 그 다음 시기 텀에 팔겠다. 그러면 장사가 어려워요. 왜? 그때는 안 먹거든요. 안 팔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간에게 성장 촉진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자가 나이가 30대, 20대가 가장 금값일 때 팔아.
이런 올드한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 나이 그때 넘어가면 너 무슨 값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 그 시즌에 빨리 너 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12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망감류 해의 끝 12월이나 1월에 맛이 드는 과일이 있는데 각자 다 자기의 맛이 드는 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산다는 거죠. 그 나이에 그걸 해라. 그때는 그걸 해라. 결혼을 했으니 애는 낳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안 좋은데 애만 낳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드시고 조바심이 들 수 있지만 괜찮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치만 사랑은 해봐라.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사랑은 계속 시도하고 해봐라. 직장은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자기의 길은 있는 게 추천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죠. 그럼 자기의 길은 뭐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은 걸어봐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조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극극 아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구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36년이나 보통은 벌써 36년이 지났네요. 결혼 생활 36년이나 되었네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삶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 어젯밤에 청주에서 여기 동생들 만나러 왔어요. 세 자매예요. 그러면 큰 언니세요? 네. 큰 언니, 오른쪽에 있는 분이? 둘째. 막내. 막내. 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아니었네요. 저라고 다 맞출 순 없잖아요.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36년 결혼생활. 그러면은 좀 일찍 결혼하셨어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지금 손자도 둘이나 있어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건 너무 없고 나는 진짜 그냥 어떤 가정이나 결혼이나 애, 남편, 뭐 기타 등등 시댁 뭐 이런 것만 난 너무 그랬네. 이런 게 막 너무 바쁠 때는 또 이런 생각 들기도 어려운데. 한 5, 6년 전에서부터 들었는데 시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요.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머님한테 헌신을 하고 아. 아이들 이제 3남매 이렇게 키워서 하나 시집 보내고 했는데 아. 이제 손자를 둘 낳고 이제 어머님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한 그게 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인생의 시간이 계속 영원하진 않고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이렇게 더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럴 텐데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라는 저기 호스피스 운동을 하신 미국의 되게 유명한 여성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인생은 파전이다. 다 찢어서 나눠준다. 근데 미국은 애플파이 많이 먹으니까 그 동그란 칼로 해가지고 한 조각은 남편에게, 한 조각은 자식에게, 한 조각은 직장에, 한 조각은 친구에게, 한 조각은 이웃에, 한 조각은 종교에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 누구 게 없어졌어요? 내 한 조각이 없어진 거죠. 더 심각한 경우는
내 파이가 무슨 파이였는지도 잊어버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파이가 애플파이였는지 피자니였는지 파전이었는지 뭔지도 난 모르겠어. 김치전인지 감자전인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파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은 본인 파이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자식한테 많이 준 것 같아요. 아, 자식한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파이를 지금같이 똑같이 다 주고 싶습니까? 더 주고 싶습니까? 조금은 내 파이 한두 조각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살아온 거 생각하면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면 저한테 한 6, 70%는 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살아보니까. 살아보니. 네. 그래도 자식들은 그 고마움을 다 알고 좀 자주 표현하는 편인가요? 네. 아우, 그것만 해도 또 크게 건지셨네요. 보통은 그러지 않은 집도 많거든요. 보통은 뭐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으래 엄마?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무슨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이런 못된 처먹은 년들도 많거든요. 놈도 있고요. 뭐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파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된 입장으로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게 덜 억울해지려면 그 엄마의 많은 너무 많은 파이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인정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주댕이로만 하지 말고 계좌 이체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60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나도 나의 파이가 있으면서 남에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아이를 타고 부모가 이렇게 어른이 탑승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가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순서가 내가 먼저 차고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없으면 이거 케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막 내 숨을 엄청 참으면서 해왔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숨이 너무 없는 거죠. 숨만 참을 줄 알았지 내가 숨을 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때 내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물건으로 지금 당장은 보상을 받지만 이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거는 보상이지 선물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 되고 사랑이 되려면 우리의 취향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알 수 없죠.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네. 시도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황극을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58세 되셨고 제가 뭐 50이라고 치고 뭐 한 40이라고 칠게요. 선생님의 40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니까 너 앞으로 20년 있으면 60 되거든. 넌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때?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너가 40대니까 앞으로 한 뭐 20살, 20년 있으면 한 60대인데 할 거 다 해보고 주위 환경도 살필 거 다 살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살아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일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뭐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요? 네. 지금 현재요? 네. 40대 때 샀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때 샀으면 좋을 주인 눈치 보고 안 산 거. 저는 가방이 꼭 사고 싶었어요.
브랜드 말해봐. 그때 뭐 사고 싶었어? 뭐, 친구들이 뭐? 갖고 다니는 저 친구가 그때 무슨 가방 갖고 다니셨어요? 똥이요, 똥. 프랑스 똥. 한국 똥은 싫죠? 네. 프랑스 똥도 하나 사고. 그때는 그 돈으로 뭐 하셨습니까? 애들 학원 보냈나요? 학원도 보냈지만 시어머님, 시아버님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당시엔 진짜 저 자신한테 하나 뭘 하나 이렇게 100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봉급을 타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한 가지씩은 사요. 아 요즘은요? 네. 아, 요즘은. 아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시도하신다는 거군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동생들이 또 인천에 둘이 살기 때문에 자주는 못 와도 이제 제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라와서 같이 수다 떨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또 이제 내려가요. 너무 잘 오셨다. 진정한 여행의 개념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생경한 것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을 4, 5년 전부터 떠나신 거고 동생들 만나면서도 그 여행을 하는 거고 여기 와서도 그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고 나를 만나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찾아도 좋지만 사실 여행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 인천공항 가는 길이 제일 좋거든요. 그때 말해서 아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항 가는 그 길이 가장 설레잖아요. 가는 비행기 안이 정말 설레잖아요. 실존을 볼 때보다 어쩌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실존을 만날 때보다 우리는 그 실존을 찾아가는 지금 이러한 여행을 그 설레임으로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진로를 다 정했는데 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계속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것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는 올해 이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주변 친구들이 진로를 다 정했다는 건 걔네는 뭘 정한 거예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친구들은 주로 뭐로 정했어요? 들어보면. 치과의사나 개그맨도 있고 피아니스트. 그래요.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죠. 아이였는데가 아니라 남자아이인데 지금 4학년인데 꿈이 뭐냐고 최근에 물어봤더니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 대라 마법사. 우리 친구가 이거 정말 엄청 이제 우리 진짜 성숙한 사고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성숙하게 하라고 이상하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학교 빨리 뭐 가는 거가 뭐 엄청 최고인 것처럼 막 분위기 몰아가고 막 대학 뭐 2년 만에 졸업하고 그럼 뭐 빨리 졸업해 뭐 할 거예요? 빨리 취직하고 빨리 취직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결혼했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또 빨리 이혼했으니까 빨리 또 재혼하고 또 재혼했으니까 빨리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자꾸 빨리, 남들보다 빨리, 내 또래 애들보다 빨리.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또래보다 항상 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4년제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전문대 떨어지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는 머리에 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난 똥멍청이야.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지고. 공부 못하면 그때는 잉여인간. 그게 좀 뭐하러 태어났냐? 쟤는 대학도 못 가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 소리가 있고 내 안에서도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까? 진로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진로는 지금 정할 필요도 없어요. 정해지지도 않아. 그 친구가 지금 개그맨 한다는 친구가 개그맨 결국 하겠어요? 다른 거 할 확률이 99.9%. 저희 아이가 마법사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뭐 마술하는 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재미나게도 지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봐야 그때 아는 거야. 그건 하느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너는 이거다. 하느님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가 다른 걸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만나보는 것이 최고. 가능하다면 외국도 가보고 아니면 외국을 가본 선생님한테 외국에 대해서 들어보고. 책은 왜 봐요? 공부하려고? 아니야. 책은 다양한 세계를 만나보려고. 트로트하는 그런데도 가보고 강연장도 와보고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해야 내 안에 이게 진동하는 게 어? 내가 저걸 보니까 이게 진동하네. 이게 집중이 되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네. 반복하게 되네. 힘들어도 하고 싶네. 거기에 우리의 친구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직업은 영어로 뭐예요? job이에요. 근데 job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voc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명, 천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job보다는 천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직. 야, 저 사람은 천직이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천직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건 직장과 직업이 있어요. 근데 vocation의 어원이 voice래요. 왜 천직이 소리냐? 소리는 제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들으시는데 이거는 공기를 진동하는 거를 우리가 귀로 들어서 전기신호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직은 소명은 뭐냐면 엄청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동. 뭐라고요? 진동. 사람의 심장이 딱 두 번 진동한대요. 언제냐? 1번. 우리 어머니들이 백화점에 갔는데 샤넬이 이쪽에 있어. 나는 여기를 보는데도 샤넬이 보여.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어. 자, 이 심장이 뛰었는데 집에 왔는데 이 심장이 뛰지 않아. 그거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에 왔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계속 샤넬, 샤넬, 샤넬. 심장이 막 뛰어. 그러면은 이런 게 진동, 진짜 진동이거든요. 자, 풀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 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직장을 갈 때, 야, 그 직장 힘들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힘들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힘들어야 돼. 그래서 일산의 몸짱 아줌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때 인간에게 생기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름다움, 두 번째는 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 모든 것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웨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아름다움하고 힘.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산 몸짱 아줌마께서 말씀하셨어.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데 힘쓰잖아요? 그럼 사고나. 근데 우리 학생의 심장을 진동하는 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이런 마음을 먹어요. 힘들어도 하고 싶어. 힘들어도 할 거야. 반복해서. 그리고 반복하는 것만 우리 거래요.
한 번 들어서 좋아지지 않아요. 뭐만 우리 거라고요? 반복하는 것만. 근데 반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최고로 좋은 것은 심장 뛰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은 딱 두 번 뛴대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때, 두 번째 흥미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각 그 코드가 있어서 몰라요. 어디에서 의미를 느끼는지, 어디에서 흥미를 느끼는지. 근데 우리 친구는 트로트를 할 때 흥미롭죠. 어. 그러면 흥미로우면 그때 심장이 펌핑질을 하는 거야. 그럼 피를 온 근육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심장이 펌핑을 많이 안 해. 그럼 힘이 없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그러면은 그 트로트 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용한 분만 아시고, 그렇게 살아본 것에 몸이 길이 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도 없고 한 번에 찾을 필요도 없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21살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를 알 때가 아니라 경험할 때. 뭘 알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잘 왔어요. 책도 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공연도 가보고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그 즐거움을 가운데 내 심장이 뛰네. 눈이 집중하게 되네. 반복해서 하고 싶네. 힘들어도 하고 싶네. 그렇게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찾아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사명을 못 찾아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 아빠는 소중해. 이대를 나왔든 똥배를 나왔든 우린 둘 다 소중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훨씬 좋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확률도 훨씬 높다. 우리 친구에게 좋은 길 찾으라고 박수 한번.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